안녕하세요. 지식 저장소입니다.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순위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4년 기준 대학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순위에 대해 알아봅니다. 본 영상에 사용된 자료는 교육부 대학 알리비를 통해 발표된 것으로 2,000명 이상의 재학생이 있는 학교에 전임교원 1인당 재학생의 숫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25위부터 알아봅니다. 전라남도 영암군에 위치한 세한대학교입니다. 옛 대불대학교라는 이름을 썼으며 전임교원 134명에 재학생 4,456명으로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33.2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어서 24위입니다. 대전광역시내 최고의 사립대로 평가받는 한남대학교입니다. 전임교원 388명에 재학생 12,912명으로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33.2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3위입니다. 사회복지와 특수교육 분야에서 강하다고 평가받는 경상북도 경산시의 대구대학교입니다. 전임교원은 520명으로 많았습니다만 재학생 수는 17,318명으로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33.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22위입니다.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안양대학교입니다. 전임교원 150명에 재학생 5,007명으로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33.3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21위는 학교법인 신동아 학원이 운영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 사립대학인 전주대학교입니다. 전임교원 334명의 재학생 수는 11,160명으로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33.4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어서 20위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서원대학교입니다. 전임교원 215명의 재학생은 7,207명으로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33.5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19위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위치한 가톨릭 예수회계의 사립대학인 서강대학교입니다. 전임교원 406명의 재학생 13,770명으로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33.9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어서 18위 알아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신한대학교 본교인 의정부 캠퍼스입니다. 전임교원 154명의 재학생은 5,247명으로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34.0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어서 17위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경성대학교입니다. 전임교원 383명의 재학생 수는 13,262명으로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34.3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어서 15위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칼빈대학교입니다. 칼빈대학교의 전임교원은 74명이었으며 재학생은 대학원까지 모두 합쳐 2,549명으로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34.4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14위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청주대학교의 전임교원은 360명이었으며 재학생은 12,448명으로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34.5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13위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위치한 홍익대학교입니다. 홍익대학교의 전임교원은 509명이었으며 재학생 수는 17,651명으로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34.68명을 나타냈습니다. 12위 알아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총신대학교입니다. 전임교원 112명의 재학생은 대학원까지 모두 합쳐 3,913명이었습니다.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34.94명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11위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와 충청남도 금산군에 위치한 중부대학교입니다. 전임교원 253명의 재학생은 8,936명으로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35.32명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12위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에 위치한 장로회 신학대학교입니다. 전임교원 79명의 재학생 수는 2,791명으로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35.33명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9위입니다. 포원대학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 위치한 산업대학교로 전임교원 143명의 재학생 수는 5,100명으로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35.66명을 나타냈습니다. 8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위치한 경동대학교 원주캠퍼스가 전임교원 101명의 재학생은 3,634명으로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35.9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7위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우송대학교였습니다. 우송대학교의 전임교원 수는 300명이었으며 재학생 수는 1,852명으로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36.1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6위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가톨릭대학교입니다. 가톨릭대학교의 전임교원은 260명이었으며 재학생 수는 9,626명으로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37.0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5위는 인서울 유수의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숭실대학교였습니다. 전임교원 492명의 재학생은 18,370명으로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37.3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4위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명지대학교 서울캠퍼스 인문사회캠퍼스입니다. 전임교원 240명의 재학생 수는 9,072명으로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37.8명이었습니다. 3위입니다.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중앙대학교 다빈치 캠퍼스의 전임교원은 148명이었으며 재학생은 5,733명으로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38.7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입니다. 인천 연수구와 충청남도 홍성군에 위치한 청운대학교입니다. 전임교원 159명의 재학생은 6,218명으로 전임교원 1인당 학생은 39.11명에 입학했습니다. 큰 차이로 1위를 나타낸 대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입니다. 관광 및 예체능 계열 학과가 있으며 전임교원 55명이 재학생 2,945명의 교육을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53.55명에 달했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 기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큰 대학 순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재학생 수는 대학원생까지 포괄하는 수치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